마켓 스피드로 이어갈 텐데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자막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리 스피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데일리 스피드 또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황 전반적으로 알아봐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좀 활짝 웃어주시는데, 예. 시장이 좀 나쁘지는 그런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 수급 쏠리면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 오늘, 먼저, 자, 코스피 일봉 차트 범위상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자, 점핑 양봉 두 개가, 오늘 어제 음봉이었죠. 음봉이지만은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5일선 위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이상 없고, 오늘도 말 그대로 갭 상승의 양봉을 띄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좋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 좀 이 스프레이 효과는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우상향 패턴이 이상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코스피 대형주로 좀 쏠림 현상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피가 살아 있기 때문에 투심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무엇보다도 이제 830을 쌍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가파르게 냈습니다. 거의 캔들 한 10개, 2주, 이 주봉이 2개가 양봉 세게 내고 60일선에 오늘 살짝 이탈하는 자리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이탈했다고 여러분들이 종목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축소에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5월 23일부터의 V자 반등이 세게 냈기 때문에 외국인들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의 검은머리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한 차례 한번 차익 매도를 하고 20일선, 10일선이 살아있는 하전 다음 주 월화에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유는 거래소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전체적인 시장에 대형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오늘 깊은 음봉이 살짝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들고 가는 데는 이상 없다라는 의견으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테마 관점에서 잘 봐야 할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데일리 스피드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오늘 실적 테마에서 K푸드가 여전히 좀 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원 FMB, 삼양식품, 풀무원, 대상, CJ제일제당. 네. 네, 맞습니다. 강합니다. 네. 네. 자, K푸드 요즘에 너무 핫하다 보니까 제가 살이 찌겠어요. 말 그대로 불닭볶음면 먹고 신라면 먹고 네. 뭐 심지어는 막걸리에 이 백수까지도 이 테마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정말 우리나라 입맛이 이제 전 세계의 입맛의 기준이 되어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역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종목 두 종목 드려야 겠죠. 자, K푸드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위상을 제일 먼저 쌓아 올린 종목입니다.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오히려 더 이 기관과 외국인 지금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연일 사고 팔고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계속 지금 우상향 차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은 목표가가 80만 원 이상의 목표가가 좀 나오고 자 증권사별로 목표가를 준상향을 시킨다는 것은 삼양식품이 주도주라는 것을 역시 일깨우게 하는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양식품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내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도 오늘 종가뿐만 아니라 연일 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장, 화요일장에 이 반도체나 아니면 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이 날 때 이 K푸드 화장품에서 조금 이 차익 매도가 나올 때 5일선에서 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지금 우리나라는 케이푸드로 이제 면이 문제 움직이고 뒤에는 핫도그, 김밥 움직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이 떡볶이도 아닌 김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CJ 시푸드를 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정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김하고 연결돼 있어서 네 맞죠 네, 맞죠 예 네. 네. 김하고 연결돼 있는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 점유율이 판매 점유율이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은 반도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이 유럽까지도 냉동 김밥의 열풍이 일어날 거라는 기사까지도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의 힘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 CJ 시푸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시장은 어찌 보면 이 케이푸드에 오늘 외국인들은 다음 주까지 배팅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갭상승을 노리는 종가 배팅도 가능한 종목으로 CJ 시푸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종목 점수가 어느 정도 네. 될까요? 78점입니다. 78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네. 70점 이상이면 저희 이 이델리 스핀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적극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차트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수급까지 살아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자, 전고점에 5,500원 뛰어넘는 자리에서 오늘은 매도지만 어제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늘은 장중에는 좀 좀 힘듭니다. 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3시 넘어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델리 스핀에서 지금 실적 테마 2등이 조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업종 상위도 조선을 차지하고 있고 네. 장기 테마에도 1등이 해운 물류. 오늘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네. 탑 이슈에서 조선을 좀 말씀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업계 소문이 또 조선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남자. 네, 조선의 국모, 네. 조선의 여자는 또 전국 사냥꾼의 이름 되게 많네요. 뭔가. 네, 바다 이제 바다에 관련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도 또 바다 네, 네.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장중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조선을 들고 온 이유를 간단하게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소개했듯이 조선의 발주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세계 점유율이 세계 2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은 우방과 서방이 나누어져 가지고 중국 따로, 한국 따로, 일본 따로 이렇게 이 발주가 들어오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조선 3사, 조선 이 완성 조선 배를 만드는 것보다도 기자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 만들든 어느 나라에 만들든 전 세계 엔진 1등, 2등, 3등, 4등까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중국이 만들든 일본이 만들든 대한민국의 1등은 상장회사가 아니고요. 2등은 하나엔진, 3등은 STX 가족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선에 관심 가져봐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엔진입니다. 예전에는 상장했을 때는 두산 엔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HSD 엔진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인수를 한 하나 쪽에서 이름을 달아서 하나 엔진입니다. 제 세계 선박 2위에 점유하고 있고요. 매년 1조 원의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작년에 영업이익 다시 말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적자를 보이다가 자, 올해입니다. 올해 1분기 194억, 거의 200억 그리고 2분기 컨센서스가 140억이니까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400억 육박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거의 한 4년, 5년 만에 분기가 아니라 반기에 거의 한 2,000% 이상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하나 엔진을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뭐니 해도 이 지금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STX 중공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더 이 가격 메리트라든지 차트 위치상으로는 좋습니다. 오전장에 이 조선주가 움직일 때 같이 이제 움직이다가 한 10% 이상 움직이다가요. 영망치에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수 영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박에는 우리나라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STX 중공업은 양수 겸장 꽃놀이 패입니다. 조만간 LCD 현대의 인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공정위에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나오고는 있으나 만약에 불발된다라 그래도 전 세계 엔진 분야 중소형 엔진 분야에 이 특화돼 있는 STX 중공업은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현재 21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다음 주 월화가 급소가 나오는 자리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은 한 번씩 배팅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종목 두 번째 STX 엔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 봐라 요거에 좀 인상 깊으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뭐 확실한 그런 부분은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현대차 그룹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게 각각 장중에 14% 11%까지 올랐다가 네. 이제 상승폭 축소하면서 각각 네. 7% 2% 그러니까 예. 모름지기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네, 시장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는 스토리 다시 말해서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소문이 맞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찐이라고 믿고 자, 장중에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지배 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이 이슈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SNS를 통해 많이 듣고 있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 다입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냐 안 사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종가 기준에서 큰 손이 다시 말해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추세가 살아있냐 못 살아있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매수냐 매도냐 아니면 홀딩이냐 관망이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 7%의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매도에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장중에 거의 10%까지 갔다가 모두 다 밀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먼저 관망의 자세를 좀 보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특히나 현대글로비스가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차트 위치가 괜찮죠? 자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두 개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자 오늘보다도 월요일장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 꼭 이 매수와 매도를 그때 정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에서 소설을 쓰지 말자 팩트만 체크하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데일리 스핀으로 오후장 관심주 말씀해 주시는데 잠시 이제 수익률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얘기예요. 토니모리 4월 17일 관심주로 최대 지금 126% 수익이 났습니다. 실리콘2는 5월 10일 관심주였고 지금 최대 거의 100% 수익 났고요. 한국화장품제조는 5월 21일 관심주로 55% 수익 났습니다. 사실 오전에서는 이데일리 스핀에서 화장품 섹터가 잡혔는데 오후 가면서 싹 빠졌습니다. 이만큼 이데일리 스핀은 현재 시황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자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장중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장중에 매매하기 전에는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면 현황 파악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장은 들어오기 전에 카드라 통신이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하죠. 뭐가 올라갈 거다, 뭐가 좋을 거다 이야기하죠. 문 열고 들어오면 다 바뀝니다. 싹들이 바뀝니다. 그렇게 좋다 했던 엔비디아 상승에 또 애플뿐만 아니라 MS 상승을 났으며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이 올라가야죠. 오늘 왜 못 올라옵니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더 갭 상승 매도, 오히려 더 연일 상승하는 종목은 개파락의 양봉이 나는 게 국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데일리 스핀의 증시 전광판을 보면서 꾸준히 조금만 한 5분, 10분만 지켜보면 됩니다. 5분, 10분 지켜보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지 내렸는지 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의 이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김밥 꼭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J 시푸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들고 왔는데, 자, 이 종목을 왜 조금 전에 소개하고 또 이야기 드리냐. 뭐 좋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시총 메리트까지 있습니다. 자, 시총이 2,200억밖에 안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 판매량이 2등이나 하는데 김 단가가 계속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지만은 이 CJ 시푸드는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추세를 보시게 되면 5,500원의 전고점을 먹으면서 자, 오늘은 가파르게 상승을 나오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어제까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종목 점수를 보게 되면 78점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70점에서 78점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수급 점수 61점이지만 차트 점수가 95점, 정배열뿐만 아니라 만약에 월화의 음봉이 나오더라도 따라오는 5일선에서부터 대기 매수가 붙기 때문에 분할 매수, 오늘 종가 그리고 월화의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트렌드의 중심이 있는 여러분들 떡볶이, 김, 이 핫도그에서 김밥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도주의 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종목 CJ 시푸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포착에서도 하나 골라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CJ 시푸드 다음에는요, 수급 포착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왔습니다. 고래사냥꾼의 종목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한번 하고 갈까요? 가스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네, 생각입니다. 네. 자, 요즘 미는 건가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자, 6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발표 이후부터 제가 캠페인에 있기 전부터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어가 출발했다. 말 그대로 정부 테마 중에서 서열 1위에 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한 테마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의 모든 정부들은 그에 맞는 산업에서의 성장성을 선반영이 나는 종목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들어가준 단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동해 유전, 대왕고래 테마가 생겼고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외국계 비차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양봉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일 수 있고요. 특히나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53,000원대는요. PBR 지금 PBR 0.4배밖에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면 7만 원을 가도 0.6배입니다. 그리고 11만 원이 가도 PBR 1배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최대 저평가가 돼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은 과거 정부의 템버거 종목들을 보십시오. 이제 출발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 아주 애교스러운 2%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부담되신 분들은 오늘 종가 그리고 다음 주 월화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두 번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혹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들어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논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후장 관심 중 하나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힌트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 그건가요? 예. 자, 제가 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 종목을 지금 오늘 전고점을 먹고 있고 기관과 예군이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네. 이 월요일 아침에 충분히 매매를 가능할 수 있고 그 종목들은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 월요일 아침 자, 너튜브 이데일리 온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같이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30분 너튜브 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스핀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워낙 또 잘 주셨습니다. 하나 더 이러면 이제 그게 김인 거죠.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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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길. 네, 거기까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또 뵈면서 예, 네. 또 오후장 관심주 또 이데일리 스핀 적격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